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에절런트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 지원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선통신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자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전체 측정을 다 다루었으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IC, 집적 회로에서 로직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측정값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IC들은 모바일 기기에 맞도록 점점 작아지고 집적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디지털 오디오 부품들도 소모 전류와 입력 전압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전압 IC 부품들의 디지털 오디오 송수신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비가 아닌 입력 로직 레벨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U8903A의 디지털 오디오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장비의 입력 로직 레벨이 부품의 스펙과 다를 때 어떠한 결과를 낼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오디오의 테스트에는 모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작은 모바일 음향기기부터 저전력으로 쓰이는 전문가용 음향기기의 부품은 물론, 군수용으로 쓰이는 항공기 인터컴 시스템 부품까지 디지털 음향을 전달하는 부품을 쓰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부품 단위가 아닌 오디오 시스템의 검증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전력으로 설계되어 로직 전압의 레벨이 낮은 부품 및 시스템을 테스트하는데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거의 대부분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악도 듣고 통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기기들은 소형화되고 있으며 더욱더 저전력을 소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들도 저전압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전력으로 개발된 디지털 오디오 부품 및 기기들을 시험할 때 로직 레벨이 맞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디지털 오디오 부품을 테스트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로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정확히 측정하실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